직업으로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누구지? 이 생각이었어. 이 물음이었고 학교에 있었을 때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. 내가 누구고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자퇴할 때 선생님도 그럼 이제 뭐 할 거냐고 했는데 뭐 할지 저도 몰라요. 그러니까 지금도 뭘 할지 몰라요.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퇴를 한 거고. 이 학생이 왜 이 학교를 싫어했을까? 다른 애는 좋아하는데 니는 왜 싫어?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부적응 맞죠. 부적응 맞고. 그런데 그 너무 많은 문제들을 그냥 부적응으로 이제 몰아버린다는 자체가 너가 잘못이야 이거밖에 없거든요.